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현장 예배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간단한 레크레이션, 모두가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선생님 준비했어요. 손만 있으면 됩니다. 네, 손을 올려주세요. 선생님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한 손으로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아주 쉬운 버전으로 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대로 박수를 치면 개수만큼 박수를 쳐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박수 세 번 시작. 네 번 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 박수 다섯 번 시작. 네, 오, 박수 딴딴딴딴은 안 가르쳐줬는데요. 네,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수 다섯 번 시작. 네, 오,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한 번 시작. 박수 영 번. 오, 네, 오, 잘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박수 두 번 시작. 오, 이제는 선생님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산수 배우죠, 산수. 네, 빼기. 산수 안 배워요? 수학이요. 선생님 때는 산수였습니다. 네, 빼기 배우고 있어요. 빼기 1 박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5 빼기 1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암산으로 우리 집에 계신 형님들과 우리 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박수 3번 시작! 빼기 1이에요? 알겠죠? 그럼 몇 번을 쳐야 될까요? 두 번을 쳐야 됩니다. 선생님, 박수 5번 하면 몇 번을 쳐야 될까요? 오, 잘하고 있어요. 박수 2번 하면 몇 번 쳐야 될까요? 오, 박수 1번 치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오, 되게 똑똑해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좀 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조금 빠르게 연속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2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오, 되게 잘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박수 5번, 네. 박수 5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박수 6번 시작! 박수 1번 시작! 박수 1번 해서 치면 안 되는데, 오, 그래도 잘하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선생님 시작을 빼겠습니다. 박수 3번 하면 바로 치는 거예요. 박수 2번 시작! 박수 3번! 박수 2번! 박수 1번! 잘하셨어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박수를 선생님 알려주겠습니다. 손을 다 한번 뻗어보세요. 네, 날씨가 되게 춥죠? 그래서 손을 많이 비벼주면, 박수를 치면 혈액순환이 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박수 20번을 치는 거예요. 20번을 치고 먼저 딱 일어나서 아멘! 하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 게임으로 20번, 20번이에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줄여서 10번, 10번이에요. 알겠죠? 시작하면 이제 박수를 딱 선생님이 준비 시작하면 야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야, 박수 시작, 준비, 야!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박수 시작! 아,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네, 집에서도 열심히 한번 해주세요. 박수 시작! 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시작! 야! 하고 박수 10번을 치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멘! 하는 친구를 선생님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집에서도 한번 박수 10번을 치고 빨리 일어나서 아멘! 그 친구에게 가정에서 축복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됐죠? 박수 시작! 준비! 하면 얍입니다. 박수 시작! 시작! 오, 제일 빠른 친구가 있었어요. 회색 옷에 이렇게 친구. 되게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럼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앉아주세요. 연습 게임이에요. 연습 게임. 그죠?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있어요. 이제는 그죠? 모두 다 연습입니다. 야, 이제 박수 시작도 없어요. 선생님이 시작하면 딱 치고 딱 일어나는 거 알겠죠? 시작! 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아멘! 하는 친구 선생님이 잘 보고 선생님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비밀입니다.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도 이제 준비를 하겠어요. 선생님 20번 치는 거예요. 20번. 알겠지요? 20번. 개수를 잘 세셔야 돼요. 18 다음에 20이 아니고 18, 19, 20입니다. 알겠지요? 준비. 20번 치고 일어나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엉덩이는 다 붙이시고 가정에서도 엉덩이를 다 붙이시고 준비. 준비. 오, 준비해요. 시작하면 하면 안 돼요.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두 손으로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했는데 아멘이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 할렐루야 한 친구 있어요.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는 선생님이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지막으로 준비. 30번이에요. 30번. 이제 한 번씩 제대로 못 하니까 개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30번. 준비. 준비. 이제 이거 끝나고는 우리 딱 준비가 되면 이제 찬양 선생님 나오실 거예요. 준비. 30번입니다. 알겠죠? 준비. 네, 가정에서도 함께 시작. 아멘. 아멘. 30번 했어요 벌써?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그러면 모두 다 일어나서 아멘을 같이 하는 거 알겠죠? 준비. 네, 박수를 5번 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시 5번만. 그래야 딱 같이 일어나서 딱 아멘 할 것 같아. 시작. 와, 놀라운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손 한번 다 들고. 금방 했던 것처럼 우리 박수 5번 치고 할렐루야 아멘 해볼까요? 해보자. 시작.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날아올라 찬양해 볼 건데요. 함께 좀 천천히 배워가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난 괜찮아. 손가락으로 나의 목적 그리고 나의 호흡, 우리가 숨을 쉬죠. 나의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주 볼 때까지 주의 이름 외칠래요. 높여드리고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점프. 날개를 펴서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저 주의 영광 올라이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마지막엔 박수.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빠르게 빠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시간 영이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길을 잃고 헤매이던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떴던 그 성경의 말씀이 그냥 책 속의 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나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또 그렇게 살아계시고 또 정말 진실로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놀라운 이미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맡겨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그렇게 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특별하게 예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자, 우리 말씀 들을 준비 됐죠? 아멘. 네, 오늘 말씀 무엇인지 같이 나와라. 하나, 둘, 셋, 나와라. 얍. 네, 나왔어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네, 우리 요절 말씀도 나와라. 얍. 네, 우리 어떻게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나요? 진짜? 아, 역시 우리 세계적인 우리 기쁨의 교회 친구들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준비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아멘. 이야, 칭찬 박수 다섯 번 시작. 최고. 야, 우리 친구들 와, 진짜 한 목소리로 너무 예쁘게 너무 멋있게 잘 읽어졌어요. 그래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레미야 선지자 알아요? 아, 아는 친구들 많네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예.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면은 예레미야는 구약 시대에
자신의 조국인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실제로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시대는 지금도 우리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대치된 것처럼 커다란 두 개의 강대국, 바벨론 제국과 애굽, 이 강대국이 서로 대치 중이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우리 유다가 어디 있어요? 애굽과 바벨론 중간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은 애굽 편에 붙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먼저 죄를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요,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얘기했죠? 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평안하다. 저기 멀리 있는 바벨론이 아니고 여기 가까이 있는 우리하고 친한 애굽이 이긴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정치인들과 왕들이 좋아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왕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자신과 자신의 조국에게 안 좋은 예언을 하고 그런다고 미워하고 핍박해서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의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감옥은 어떤 곳이죠?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만나는 사람들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감옥과 같은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고 있죠? 예, 네, 조금 체험이 되죠? 그래요. 이 감옥과 같은 상황은 어떤 문제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그러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싸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삶이 제한되는 것들, 친구와의 갈등 문제로 묶이는 것도 감옥과 같은 상황이에요. 또 죄의 감옥도 있어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을 때, 그 일이 알려질까 봐 두렵고 무섭고 그럴 때도 감옥이죠. 네. 또 중독 증상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동성애 등 그만두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것도 감옥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이러한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만나주세요. 예레미야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2절 말씀, 우리 아까 침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창조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24시간, 한 달, 1년, 100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성취란 말은 완성된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우리 한별아, 나를 바라봐라.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완성하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해라. 그것은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부르짖으라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친구들 위급하고 다급하고 큰일 날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 불이야, 자기야, 불 났어요, 피하세요, 이런 친구들 있나요?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보자! 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친구들? 불이야! 불이야! 불 났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또 그 응답을 더 빨리 더 크게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우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소망은 예레미야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자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떡하실까요? 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세요. 몇 퍼센트? 100%. 모든 기도에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분량이 차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기도가 다 예스로만 응답되지는 않아요. 노가 될 때도 있고 스톱, 좀 더 기다려야 돼 라는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일하신대요? 크게 일하신대요. 근데 그 크기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만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각조차 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것만 들어주시나요? 예,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해결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 편에서는 큰일일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암이라는 큰 병을 이야기했었죠. 암과 감기 어때요 우리 친구들? 암은 정말 죽을 병이고 큰 병이잖아요. 그죠? 감기는 아주 그냥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작은 병이죠. 근데 그건 우리 편에서 그런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암이든 감기든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해결하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는 그저 내 주변, 내 가족, 또 어떤 친구들 보니까 맨날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물론 그 기도도 나쁜 건 아니지만 입을 크게 열고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참 어린데요. 저 같은 게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너! 네, 우리 친구들은 나는 작을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이왕이면 크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건요 그 큰일을요 은밀하게 이루신대요. 얼만큼 은밀하냐면은 아무도 이 일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진행되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만큼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은밀하게 일하신대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가족 구원을 위해 또 우리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대상자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기도할 때는 어때요? 막 바로 응답돼가지고 막 그 사람이 바로 전도될 것 같아요. 바로 변화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상 딱 다음날 그 사람한테 가면 어때요? 어저께 강박한 모습 그대로 오늘도 강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믿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 계속 강박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한순간에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도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수많은 과정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적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망하면 안 돼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일이 보여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성취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약속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 감옥과 같은 상황을 만드실 때도 있어요. 이러한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때인 줄 우리 친구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강해지고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어렵고 힘들 때지만 이 코로나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냥 지식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사건을 허락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감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이때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성취하신 일들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다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